서서히 일하는 사람들 시리즈는 시리즈지만 사실 내용도 다 다르고 공통점이라는 거는 직업이 두 개가 교차되거나 직업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타면서 바뀌는 그런 순서를 갖고 있는 그런 시리즈고 2015년도에 작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전해에 해외 전시들이 조금 있어서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었어요. 도쿄에 갔는데 도쿄는 특히 또왜 정복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문 앞에서 지키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앞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걸더 명확하게 알수 있는데 아침에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은 거기 서 있고 저녁에 나올 때도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항상 이걸 한건 아니고 앞에 뭔가 다른 일을 했을 수도 있겠다.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뒤로부터 앞에 뭔가 직업이 있다가, 그 다음에 직업이 바뀐 사람들, 그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전시에서 얘기하는 리듬 같은 걸로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조건 이제 반복되는 거는 뭔가 앞에 직업이 하나 있고, 그 뒤에 새로운 직업이 다시 바뀌는 그런 형태로 제목처럼 서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서서 뭔가 있는, 서서 뭔가 움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의 작업들, 시리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빙수 가게를 하는 이분은 이제 배우였으니까 뭔가 주목받아야 되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 익숙할 것 같고, 그리고 일이 없었으니까 항상 두리번거렸을 거고, 그리고 눈치가 되게 빨랐을 거고, 뭐 이런 상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것들을 만들 때이 사람이 어떻게 지냈을까에 대한 표현은 아주 사소한 습관, 코를 훌쩍거린다든지, 뭐 가끔씩 뭐가 있을까요? 뭐 차를 탈때 항상 뭐 뒷좌석에 탄다든지, 뭐 그런 되게 사소한 것들로 그게 쌓여서 조형적으로나 아니면 이야기적으로는 어떤 캐릭터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냥 가까이도 가보고 멀리도 가봤는데 가상의 이 인물이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손님이 오나 안 오나 막 이렇게 두리번거릴 수도 있고 뭐더 가까이 가보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막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밤에 늦게까지 또 장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또 불을 그렇게 반짝반짝 켜야 되고 그래서. 그 재료들이나 형태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오는 그 단락단락의 어떤 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들을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조형적으로 뒤섞어 놓은 거예요. 저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들이 제가 보는 그 순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다시 어쨌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요소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본 것들은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의 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정지된 어떤 형태로 만든다라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을 반복적으로 하는 모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요소들을 넣고 있고, 그 움직이는 요소들에 대한 작업들을 하면 그 움직임이 어떤 색깔로 채도나 명도나 이런 걸로 느껴지죠. 그래서 움직임으로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감정 같은 거, 당황하는 거, 긴장되는 거, 뭐 무서운 거, 뭐 지루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움직임 하나로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관련된 요소들이 들어는 가고요. 하지만 제 작업의 중심은 그런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은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한 가지 요소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가공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로, 한 가지로 그 순간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좀 해보고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만들고 그 이야기들에게 어떤 순간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그런 과정이나 그 상황, 좀 시간을 가진 상황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죠.
직업이나 직업에서 딸려드는 노동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직업이 뭐냐, 노동이 지금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다는 우리가 왜 직업을 봐야 되지? 왜 노동에 대해서 봐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업이라는 개념을 좀 저는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직업이 반드시 수익을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직업을 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회의 노동에 대해서 왜, 그런 구조에 대해서 현상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직업을 단순히 뭔가 수익이 생기고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직업이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직업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해보면요. 엘리베이터를 다들 타고 올라왔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그 과정 자체가 직업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도 타봤고, 얘도 타봤고, 쟤도 타봤고, 그리고 내일도 탈 것이고, 이런 반복이 된다면,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물이 새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물 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저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 짧게 짧게 누군가의 선배나 후배나 어떤 그것들이 다 직업, 엘리베이터 타는 거, 계단 오르는 거, 어느 동네까지 이동하는 거, 차를 모는 거, 숨 쉬는 거, 이런 게다 직업이라고 한번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간섭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재료는 사실은 지루하지 않게 할 만한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손쉬운 재료도 있고요. 이 이야기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포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달한 이야기의 톤에 맞게 감정선을 만들 만한 재료들을 다 끌어 모아요. 그래서 실을 감는 거, 실을 감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균일하게 감을 것인지, 약간 삐뚤빼뚤하게 감을 것인지, 목재를 쓰는데 저는 가장 큰 부분들은 자를 이용해서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하면서 이런 균형들을 계속 깨려고 노력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뭔가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나무 자체가 이미 시간성을 가지고 있는 재료고 나무 하나하나마다 회화적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려는 거를, 그 전달하려는 감정들을 만들어내기는 너무 쉬운 소재예요. 실도 그렇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무 테이블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뭐 금속 테이블이 한쪽에 있거나 막 그러면, 이거를, 이 촉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손의 기억 같은 것도 이용하는 거고요. 실의 감촉도, 보고도 내가, 저거 되게 그렇겠다, 감을 때 어떻겠다,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재료나 소재, 그리고 뭐 전선을, 뭐 움직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작가의 시간적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걸로 사용하거든요. 과정, 시간, 고민한 시간, 그런 걸로, 그런 게 여기저기에 작게 작게 쌓여서 한 번에 보여줬을 때 이게 감정이 확 몰입이 되고, 그리고 움직임이나 그런 움직임 장치나 아니면 그거에 따르는 소리나 뭐빛 효과들이 제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줘요. 이거 왜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려서 이걸 했을까? 궁금증이 생기거든요.